어딘가요? 어린이집 같은데요? 아, 사진 잘 나왔다. 시아야,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재밌게 놀다. 네, 아빠하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지? 어? 어? 뭔가 신호를 보내시는데? 오! 아, 변신을 하셨는데? 요즘에 폭염이 너무 심해서 어린이집 차량 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어린이집 승합차 안에 갇혀 있다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세요. 근데 시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그 안전 교육을 하기로 했대요. 그러면은 내가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오늘 이게 강연할 내용인데. 네네. 그럼 이럴 때 소방관 아저씨는 어떻게 할까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때 수염만 그렸는데 그때 아빠인 줄 몰랐어요. 만덕이 티처예요. 여러분 반가워요. 아니야. 저는 사실 여기 시아 아빠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 상황에 아빠가 있을 거라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는 알아보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봉태규 씨인데? 오늘은 우리 친구들한테 특별한 선생님이 오신대. 우리 노래 선생님? 아, 우리 큰 목소리로 선생님 하고 불러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마주쳤죠? 아, 이번엔 눈치챘다. 챈 것 같은데?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못 챘구나. 모르네. 오늘 선생님은 여러분의 안전교육을 담당할 선생님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유치원 올 때 뭐 타고 왔어요? 유치원 버스. 유치원 버스 타고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잠든 거야. 내 눈을 떴어요?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응? 어떡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없어. 여기 저기 친구도 안 보이고 우리 시아도 안 보이고. 소방차 불 거요. 소방차 불 거요. 그렇죠. 그렇죠. 버스 멈췄을 때 푸른 연습을 할 거예요. 어떻게? 팅! 옳지!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밖에 나가서 진짜 버스 타고 해볼 거야. 이야! 신난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240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소나리 조심조심. 우체 어디죠? 여기 있어요. 그 주황색이요? 네, 여기 봐봐요. 이렇게. 덕국! 옳지! 이거 근데 가르쳐야 돼요. 맞아.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 차이가 많이 나요. 맞아. 엉덩이로 경정을 눌러야 아이들이 힘이 약해서. 손 힘이 약하니까.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실전 교육. 시동은 꺾고 문도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게. 그다음에 에어컨도 아 아주 잘 넣는다. 오케이. 여러분도 잘 넘어. 드디어 모든 준비는 끝났는데요. 아이들이 아무도 없는 버스 안에서 홀로 남겨진다면 과연 배운 대로 잘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 지도 아래 안전 교육을 시행했는데요. 아이들이 5분 이상 버스 안에서 있으면 힘들다 보니까 네. 5분 동안 이 아까 배운 안전벨트 풀기와 경적을 누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지하다. 자. 훈련을 했어도 기억하고 잘 해낼 수 있을까? 잠깐만, 지하야. 네, 여보세요? 아, 네. 네. 아, 이제 선생님이 전화 받고 나가는 척. 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침착한데요? 일단 기다려보는 거죠. 네.
침착한 친구네. 아, 귀여워. 우는 건가? 아, 그래도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계속 참나 보다. 안 울려고. 그러니까 지아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던 거. 울음을 참아야 된다. 그게. 프랭크 울어야 하는 거예요. 안 울죠. 용감하게 참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용감하게. 맞죠? 눈물을 꼭 참아야겠죠. 아무래도 울다 보면 탈수 증상이 와서 아이들 이제 열사병이나 다른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또 어른에 비해서 체온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다시 가르쳐주면 네, 되니까. 끝났어.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소방관 아저씨 왔어요 괜찮아요 프랭크 어, 아저씨 보고 이제 눈물이 그래도 잘했어요 지아야 아저씨가 저 벨트 혼자 있을 때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이걸 띡하니 풀어야 된다 그랬죠? 띡하고 누르면 안전벨트가 이렇게 풀리죠 그죠? 일어나 딱 꽉 앉아볼까요? 이러면 엄마 아빠를 부르는 거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너무 잘했어요. 으쌰. 공연이다. 시아랑 제일 친한 친구. 아 그래요? 오! 아 조성모 씨 아들. 아 네네. 와 처음부터. 와 어, 특이하게 나오는데요? 전 거의 탈출인데요. 네, 띡이 아니고. 오. 씩씩하네. 기분 좋아. 장난꾸러기구나. 풀고 나서 행동을 빵빵이를 찾으러 갈까요? 오. 근데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그러게요. 앞으로 가야죠. 아 귀여워 닮았어 조성모 씨. 응? 아 그냥 노는 거예요. 개구쟁인데요? 카메라가 자꾸 따라오니까 장난치는 줄 알고. 숨었어. 숨었어 카메라. 지금 카메라랑 숨바꼭질하고 있어. 이게 만약에 근데 실제 상황이라면 차 내부의 온도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어, 우리 아이가 잘 노네 이런다고 해서 절대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네. 알아주셔야 돼요. 맞아요. 지금은 시원하게 해놔서 괜찮지만 네. 어휴. 공연이 안녕. 아저씨 누군지 기억나요? 안전벨트는 아주 잘했어요. 그다음에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빵빵을 눌러야 된다 그랬죠? 일어났다가 그렇지. 아이고 잘 웃네. 아이고 밝다. 나가볼까요? 좋아요. 우리 차 타고 친구들 올 때까지. 뭐지? 아직도 우리도 우리 빵빵빵빵 했지요? 네 빵빵빵빵 했었지요 우리 아까. 맞아요. 아 좀 성공하는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5분이 시작이 됐어요. 혼자 있는 걸 알았어요. 어 주변을 살폈어. 선생님이 시야에서 사라졌는지 확인하는 것 같아요. 아 성공했으면 좋겠다. 운다. 어떻게? 아. 대부분의 아이들은 울었죠. 그럴 거예요. 왜냐면 어린이집 차가 크니까 네, 더 무서울 거예요. 어떻게? 쳐다보지. 생각나나 봐요. 생각났어.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힘이에요. 울다가도 아까 배운 게 생각이 나. 우와. 됐어. 어머, 빵빵. 어, 빵빵. 찾아가나 봐요. 자, 이제 경종 울면 돼요.
아, 성공해라. 오! 우와! 성공했네. 엉덩이! 우와! 와, 대단하다. 오! 아이고, 잘했어요. 감격스러워. 아저씨한테 배운 대로 했어요? 다음에도 이렇게 해야 돼요? 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신기하다. 그니까요. 너무 뿌듯해요. 지금 근데 친구들이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그거를 이제 잠깐 기억하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집에서 부모님들이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이런 긴급 상황이 왔을 때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봉시아는 어떻게 하려나? 아, 이게 알 수가 없는 애라서. 자, 이제 드디어 시아 차례예요. 기다리고 있죠? 봉시아. 착각했네. 어? 그런가? 찰칵? 그럼 어떡해? 예쁘게? 찰칵했어? 여기도 안전벨트 꼭 매야 돼. 안전벨트 꼭 매야 돼. 우와, 시아 진짜 똑똑하다. 그때. 어? 네, 시아. 어? 봤다, 선생 간. 어? 봤다, 선생 간. 아직 시아가 그렇게 지금 어떤 일이 네. 벌어진지에 대해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죠? 애가 타겠다. 사실 저런 경우도 굉장히 위험한 게 아이가 혼자 놀다가 잠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것도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봉시야! 안전벨트 풀라고! 머리 정렬. 선생님! 오. 이제 오, 이제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네, 느꼈어요. 그 다음에 어디? 열어보려고. 문 열어보려고. 어떻게? 형방이 찾으러 가요, 어떻게?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어, 옳지. 거기 앉아서 배운 대로. 아니, 아니야. 엉덩이. 옳지. 좋아요. 어구 잘했어요. 띡하고 풀러야 된다 그랬죠? 기억나요? 응. 시아 너무 잘했어요. 시아 너무 잘했어요. 진짜 최고로 용감했어요. 시아 아저씨 좋아요? 계속 좋아. 아저씨 계속 좋아요? 아저씨가 왜 계속 좋아요? 아저씨 멋있어. 멋있어요? 연훈련합시다. 아 근데 이건 진짜 꼭 필요한 교육이에요. 꼭. 너무 잘했어요. 아.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제가 가르쳐준 대로 그다음에 여기 교육하시는 분이 교육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걸 보고 놀라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교육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디 가요?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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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이 여행 가요? 멕시코에 있는 저희 다춘 동생이 결혼을 하게 돼서
저희 가족이 멕시코에 가게 됐습니다. 박수! 저 멕시코 봐봐. 이야, 이모한테. 엄마, 아빠 똑같이 다. 갖다 드리세요, 이모한테. 감사합니다. 어, 소피야, 우리 비행기 뜬다. 봐봐. 오. 비행기 옮기죠? 어, 옮기죠. 이제 멕시코로 가는 거야, 멕시코로. 아마존 문을 출발해, 아마존. 아마존 브라질이야. 우리나라 바다보다 거기 진짜 예쁜 물고기 엄청 많이 살아. 아마존처럼? 예쁜 물고기 많이 만날 수 있어. 근데 멕시코 가면 그리고 누구 만난다고 그랬어? 우리 뭐 만났지? 고고고고 뭐? 고래 상어. 고래 상어가 사는 데는 상어가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그치, 고래 상어는 무서운 동물이야? 온순한 동물이야? 온순한 동물. 근데 기분하네. 파도 찍어 어때? 미워! 엄마랑 워터파크 가서 파도가 쳐도 순재 씩씩하게 파도 위에서 막 떠 있었지? 아니, 그건 수영장이잖아. 똑같아. 똑같아. 하지만 고래상어를 만나러 가는 길은 결코 만만치 않은데요. 15시간 안 돼. 입으로 마셔야 돼. 15시간을 비행해야 하는 긴 여정. 어느덧 어둠이 찾아왔는데요. 가도 끝이 없냐? 아니, 저 정도 비행하면 아이들이 지쳐서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막 지루하다고 떼쓰거나 하잖아요. 엄마 아빠 자는데 승재 혼자 지금 누가 보면 출장 가는 줄 알겠어요. 기나긴 비행을 끝마치고 드디어 멕시코 칸쿤에 도착했는데요. 장렬하는 태양, 열정의 나라 멕시코. 카리브의 천국의 문으로 불리는 멕시코 최대 휴양 도시 칸쿤. 고래상어를 만나러 가는 위대한 도전! 고래상어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고래상어 만나게 해주세요! 고래상어 오늘 못 만나면 멕시코 좋아하세요! 네! 고래상어! 멕시코! 어머! 진짜 있네? 저 실제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고래상어야, 안녕! 배 앞에 왔어, 바로 여기 있어! 아빠, 파이팅! 파이팅! 과연 고래상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빠 있나요? 아빠, 고래상어 만났어요? 응? 누구시죠? 아, 그 친척분들인가 봐. 아. 오, 너무 맛있다. 박사님, 오. 여기 와 있어? 저인가 봐. 저기. 야, 근데 열 몇 시간 비행기 타고 온 아이 맞아요? 간다. 안녕하세요. 올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봬요, 진짜. 안녕하세요. 삼촌 인사해야지. 인사해야지. 승재예요. 너무 쑥스러워? 맞아요.
바다 여행 떠난다. 바다 여행이야. 여기 바다 예쁜 바다가 있는데야 여기 칸쿤이야. 이야 너무 예쁘다. 멕시코는 정말 정말 멋지네. 강선도 난 내일 결혼하지요. 결혼할 때 승자가 노래 불러주려고 연습 많이 했는데. 축가 부르기로 했나 봐. 아니 뭐 야구장에서 애국가도 불렀는데 뭐. 결혼 준비하면서 다투진 않았어요? 제가 신경질을 많이 낸 것 같아요. 보통 신부가 예민하잖아요. 우리는 신랑이 예민해가지고 힘들었어요. 남자다. 식사는 하셨어요, 형님? 아니 우리 못 먹었어요. 숙소 근처에 딱 맛집 있다 그래가지고 들려서 식사하고 가시겠어요? 네네, 좋아요. 그냥 닦아먹고 싶어? 싶어요. 같이 저녁 먹자. 아, 저희는 내일 결혼 준비 때문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웬 데릴라만 나오고. 아, 그러니까. 예. 내일 봐. 네, 내일 봐요. 친구 잘하세요. 네, 고마워요. 이곳은 멕시코 전통 요리 타코가 유명한 칸쿤의 맛집인데요. 열정의 멕시코답게 노래와 음악이 가득합니다. 맛있겠어. 아, 이게 아바네로 소스구나. 아바네로 소스, very spicy, be careful. 이게 아바네로 소스인데 진짜 맛있는 소스래. 아빠 먹어볼까? 근데 이거 무슨 맛 나나 볼게 아빠. 딸기 맛 비슷한데? 먹어봐. 이제 먹어볼래? 이게 매운 거야. 색깔 봐봐. 딸기 맛이라니까. 먹어봐. 어? 어? 저거. 아, 이모가 뭐라 그랬어, 아까? 어? Be careful. Be careful 그랬대잖아. Very, very hot. Be careful. Very, very hot. Be careful. Thank you. 와, 대단하다. 타코 나왔다, 타코. 타코 나왔다, 타코. 멕시코 대표 음식 타코. 토르티아에 고기와 각종 채소, 소스를 넣어 싸 먹는 음식인데요. 저기 가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먹을 줄 안다. 먹을 줄 알아. 난 고기밖에 안 낼래. 뭐만 넣는다고? 응. 싸봐, 싸서 먹어봐. 아빠가 싸줘. Hey, yo, Jace. Oh, yeah. Oh, yeah. Oh, yeah. Say something to her. Holla at her. I got one question. How'd you fit all that in them jeans? 아까 그 Be careful 했던 거 넣어야 돼. 이게 진정한 아빠와 아들 사이네. 어떡해. 야, 이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기특하고 행복할까. 그렇지, 그렇지. 놓자마자 와요? 아, 바로 이렇게 맵구나. 어? 왕창 갔어? 아니, 우주만큼. 우주만큼 갔어? 왜? 아빠가 이거 좋아해도 많이. 그래, 아빠 아까 딸기만 한다고 그랬잖아. 아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멕시코 하면 딱 떠오르는
마리아치 밴드의 공연이야. 나 일어나서 하고 싶어. 일어나서 해. 내려. 야, 무대로 바로 가요? 이야, 진짜 넉살 좋네요. 제대로 즐길 줄 아네요. 엄마한테 챙겨 내려와서. 엄청 재밌어. 엄마도? 흥겨운 음악과 함께 멕시코에서의 특별한 첫날이 지나가고 에메랄드빛 바다가 빛나는 멕시코의 아침이 밝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설레는 하루가 펼쳐질까요? 이야, 지민아! 안녕! 야, 아침 너무 예쁜지 아지? 햇살 너무 예쁘지? 이야, 진짜네? 저기야, 진짜네? 펠리칸이 이렇게 막 그냥 날아다니네. 저기 한번 가볼까? 네. 어머. 펠리칸. 아, 일로 날아온다. 어, 날아온다. 이게 자연의 바다구나. 아, 힘들죠. 아빠는 이게 괜히 지구 반대편 가면 괜히 힘들어요. 우리 펠리칸 구경하고 왔지. 새 구경하고 왔어, 펠리칸? 물고기 잡았어. 목으로 쿵 닦고. 물고기 그렇게 잡아먹어? 우와! 우와! 잡아야 달라줘요. 갑자기? 엄마, 아빠 이불을 뭐라 하면 손에 갈라줘요. 이거 어떻게 갈라, 진짜. 아, 방금 일어났는데. 아, 팔이 너무 앙상해 보여 오늘따라. 땡. 안 돼. 뭐지? 어떻게? 나 이거 듣겠는데. 오! 근데 아빠 본인이 더 놀랐어요, 지금. 얼결에 잘랐나. 오늘 승재랑 나랑 둘이 놀 테니까 너 나 자유시간 줄게. 일하느라 피곤했으니까. 아니야, 엄마랑 놀 거야. 승재야, 우리 엄마한테 행복한 자유시간 하루 주자. 엄마는 나하고 있을 때 행복한 거 같을 때? 엄마는 혼자 자유시간도 행복해. 엄마 진짜야? 엄마는 맨날 승재 보고 싶잖아. 근데 엄마가 승재랑 같이 못하는 게 있어서 그래. 승재, 아빠랑 잘 놀 수 있지? 아빠랑 재밌게 놀 수 있지? 네! 자식아, 고마워. 이곳은 울산 나은이네 집인데요. 지난주 방송 나간 이후 엄청 화제가 됐었죠? 아, 근데 진짜 제 주위에도 나은이 보고 싶다고. 아, 이쁘다고. 네, 난리예요. 저는 일찍 일어났어. 심심해 지금. 야, 동생 울음소리에 누나가 가는 거예요? 우와. 또 뽀뽀야. 뽀뽀로 시작해. 와. 아직 동생은 못 걸어가니까 왜 이거는 무릎이 아픈 거야. 아프니까 이 매트가 없으니까. 아, 웃겨.
챙겨주네. 그래도 필요한 거를. 그러니까 누나는 저렇게 남동생을 잘 챙기더라고요. 어, 너무 잘 입어. 아유. 이거봐요. 나은이 하면은 항상 저 샤랄라죠. 효과가 있어요. 나 아빠 깨우는가 보다. 아빠 또 뽀뽀를 깨우나? 어, 안 깨우네? 샴샴, 아빠 자궁이 있어. 조용히. 어머나, 아빠 자니까 조용하래요. 진짜? 설마 밥도 혼자 챙겨 먹는 거야? 먹었어? 아빠 아침에도 초코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초코 먹었어? 뭐 빵 만들었다고? 네. 진짜로? 네. 아빠 빵 만든 거래요. 가자. 어머. 어머. 어머나. 우와. 말 그대로 꿀맛이겠어. 꿀맛. 난 아빠 피곤한 거 알고 나은이가 빵 만들어준 거야? 아빠가 밥 해줘야 되는데, 그치? 아빠가 밥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고맙네. 아빠 먹어? 와, 맛있다. 맛있어? 잘 만든 거 같아? 알았어. 아, 나 고마워. 아빠 다 먹었다. 진짜 맛있었어. 날 또 아빠 또 만들어 주세요. 이래서 딸 키우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처음으로 아빠한테 해준 요리이기 때문에 네,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짜잔. 오늘도 우빨라. 청소하고. 나니 아침 밥을 줘. 동생 로션도 발라줘요? 퍼프하게. 나니도 바르고 일로 와봐. 봐봐. 나 아빠 이렇게 하니까 어때 볼게. 웃겨? 봐봐, 아시엘도 봐봐. 그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아빠, 하지 마. 한 번만 해줘. 재밌어, 진짜 재밌어. 하지 마. 사진 한 번만 딱 찍자. 안 돼. 난 여기 아빠가 뭐 묻은 거 닦아줄게. 묻은 거 닦아줄게.
저 삼촌한테 응지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 그러게요. 괜찮네. 삼촌 부럽네. 아 근데 그나마 삼촌이 또 안 닦아줬어. 아마 더 번지게 해놨어. 일로 와봐. 스노우맨. 오늘 오늘 포토. 아빠 봐봐, 아빠 요리하러 간다. 아니 와. 나이도 같이 만들까? 효녀야. 뭐든지 같이 하려고 하네요. 그러게. 넣어주세요. 먹으면 안 돼. 씻고 있어. 아빠 박준 씨 요리를 좀 잘 하시나요? 응? 그리고 나은이가 이거 부어봐. 콜라 아니에요? 짜잔. 채울 때까지 넣어. 이거 뭐예요? 이거 맛있는 거야. 이거 이거 마늘. 그럼 이거 한 번만 넣자. 오늘 메뉴는 콜라 찜닭인데요. 콜라를 넣으면 달콤한 감칠맛이 더해진다고 하네요. 오. 이거 싸고. 아니 삼촌 아주 그냥 포근하네. 그게. 있어 없어. 아빠 맛있게 먹으면 되겠다. 이거 누구야? 이거 캐리. 누구지? 잘생긴 남자 중에? 그런 건가. 저쪽 삼촌한테. 저기는 그냥 지급하고 돌아오는데. 없어. 없어. 단둘은 누가 먹는 거지? 그건 뭐야? 지금 먹어. 이거 먹을래? 생장 거를 그냥 아. 이거? 사바다 생각하고 드세요. 쌈장은 없어? 먹어. 쟤도 먹어? 쟤도 먹어? 삼촌 배불러. 삼촌 배불러. 안 돼. 아이. 삼촌 눈물 보여? 나은아, 여기 있던 양파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어? 삼촌 밥 먹었어. 그거 매운데? 삼촌이 맛있대? 삼촌 놀았어. 이제 아빠 요리 다 했다. 오케이. 건옥 사이에 또 일어났어요. 오늘 더워. 얼른. 아, 뭐 쨔쨔쨔쨔쨔. 아따. 건우 이거 먹어봐. 짜잔. 우와, 벌써 닭다리 들고 뜯어요? 잘 먹겠습니다. 자주 먹어봤네 솜씨가. 맛있어? 굿. 많은 김치에다가 똥 싸고 있지. 아재 푸푸하고 있어 지금. 냅둬. 혼자 푸푸하게 냅둬. 아 일단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아 힘 줬어. 아재 천천히 먹어. 그네 푸푸 나와.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아재 조금만 기다려. 푸푸 나와. 묘하게 중독되는 맛일까?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힘들어요. 네, 쉬는 날이에요. 봐봐,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보세요. 이름이 뭐야? 나은이. 나은이? 응. 형, 너무 힘든데요? 해보는. 축구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축구하는데 도움 돼요? 그거를 다 참아내면 축구를 오래 할 수가 있어. 아, 그래요? 기쁜욕인데 저기 뭐야 8월 말에 복귀할 것 같아요. 무슨 밤에 만나요. 아 그래 알았어요 여기. 무서운 언니들 데리고 갈게. 네. 어우 무서워. 아 여기 이거 보고 어우 무서워. 안녕 바디야. 어 안녕히 갈게. 에. 아이들이 한의원에 갔네요. 아빠 몇 살이야? 아빠? 아빠 33살이야. 여기 33살 줘. 다 했어. 여기 사인하고. 사인. 사인. 다 적었어? 아빠. 나하나 일로 와. 여기 앉아. 여기 앉아서 기다려. 다 했어? 네? 그렇죠. 키 쟀는데 키 한 번만 재고 갈까? 서봐 한 번. 거 뒤에 서봐. 위에 보면 안 돼? 섰. 차렷. 뒤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여, 머리. 머리 턱 내려. 아, 고개 내리고, 고개 내리고. 한 번만 더 해보래, 나 아니야, 한 번만.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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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봐봐, 나나 봐봐. 95.3, 13kg네, 나니. 많이 컸다. 그 정도 되면 조금 큰 편이기는 큰 한데. 편이에요. 월드컵 때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했지만 부리에 부상을 당했던 바바빠. 온 국민이 그때 안타까웠었는데요. 그 후 부상으로 더 이상 경기에 뛸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난관에게 대해 위로해주던 아내 안나의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첫 경기 부상으로 좀. 네. 제 자신에게는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막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냥 괜찮냐는 말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괜찮다고만 얘기하고 더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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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인사 잘하네. 이거 나은이가 아파요? 아빠가 아파요? 아빠. 아빠가 아파요? 네. 그렇죠. 저기는 환자가 앉아야죠. 이름이 뭐야? 나은이. 나은이. 오. 나은이 몇 살? 8살.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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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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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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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이야. 이거 너 사인이야? 사인. 오. 오. 아 이게 사인인가요? 원래 사인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사인인 거예요. 내주는 거야. 너 가지고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기 그래. 안고 있어 나은이도. 야 아빠가 어디가 아파? 아파요. 어디가 아파? 여기. 거기야. 나은이는 아픈데 없니? 나는 아파트 여기 아프다 그러지 않았어? 응. 아니야? 아프다가도 병원만 가면 안 아파요. 아, 아이들은. 이제 진찰 좀 해볼까요? 네. 나은이 아빠 옆에 있어. 알았어? 앞으로 한번 숙여볼까요? 허리 아픕니까? 네. 아파요? 네. 그 다음에 뒤로 제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해볼까요? 오른쪽. 아파요, 허리? 여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좌우로 회전 한번 해볼까요? 아, 오른쪽이 약간 뻐근한 느낌이 있긴 한데. 됐습니다. 저 올라가시가 천장 보고 누워볼까요? 난 아빠 손 잡아줘.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천천히 볼게요. 아, 많이 아프신가 보다. 네, 걱정되나 봐요. 그죠? 네. 흉추 12번하고 요추 1번하고 네. 옆구리 쪽에 탈이 났는데요. 자, 됐습니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주사 맞는지? 주사 맞아야 돼. 나은이도 주사 맞을래? 안 맞아? 왜? 나은이 여기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응.
고지 맞아. 아빠 고지 맞아. 아빠를 사랑은 하지만 주사는 함께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침 맞으러 이동할까요? 자, 네. 저쪽으로 갑시다. 가자. 이거 수박?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시원한 시간 보내시네. 오늘 젖꼭 먹어보고 싶어? 아이고. 근데 하긴 아빠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권우를 누가 봐줘야 되거든요. 어이구, 잘 드시네. 권우 수박 다 먹었어. 어, 세상에, 그동안. 아이고, 금방인데요? 아이고, 웃어요. 나 아빠 옆에 있어줘. 그럼 아빠 줄게. 근데 정말 희한한 게요. 아이가 저렇게 옆에서 손 잡아주잖아요. 얼마나 의지가 되나 몰라요. 놀랐어. 아빠가 이렇게 아파하니까. 이게 또 주사가 아니라 침이니까 여러 대를 꽂잖아요. 아우, 우리 또 못 보겠다. 행복해요. 이제 이거 마지막 침이거든요. 네. 이게 좀 아픕니다. 아빠 맞은 침 이거야. 많이 아파요? 좀 짜릿하게 아파요. 길지? 나은아, 나은이가 아빠 대신 한 대만 맞아주면 안 돼? 아빠 맞아. 야. 제일 무서운 게 주사인데. 어디가? 나은아 어디가?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기다려. 나은이 옆에 있어서 어디가 나은이? 아니요, 없잖아. 너무 무서운 거야. 가까이서 저거를 응? 보기가. 솔직히 말해, 나 무섭지? 안 무서워? 나는 여기 누워. 안 돼. 왜 안 돼? 주사 맞았잖아. 여기 누우면? 이렇게 나인이 누워. 나인이 울어. 나인이 울어? 주사 맞으면 울어? 응. 그럼 아빠는? 아빠 울어. 아빠도 울어? 아빠도 울던가 그러면. 아빠 걱정이 아니야. 왜? 어디서? 여기는 파티나는 대한민국 했잖아, 그치? 점점했어. 아빠랑 점프했는데 아빠가 다쳤지? 슬펐어. 사실 나은이도 엄마와 함께 아빠의 부상 현장에 있었는데요. 어린 나이에 놀랐을 법도 한데 아픈 아빠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웃음을 주면서 살뜰히 챙겼다고 해요. 세상 모든 부모들은 힘들어도 아파도 아이 보면서 힘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 앞에서는 아픈 티 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 살살 할게. 뺏? 됐다. 됐어, 아빠. 다 됐어? 네, 다 했어. 다 했어? 끝났어. 일어나? 아이고. 그래. 진짜 보호자다, 아빠, 보호자. 아빠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이제 괜찮아? 응, 이제 아빠 안 아파. 아빠 이제 아프지 마. 알겠어. 오케이. 아프지 마 약속? 알았어, 이제 아빠 안 아플게. 이사로 분주한 이곳은 어디죠? 하나 둘씩 짐이 정리되어 나가고 어느덧 텅 빈 이곳은 바로 해밍턴즈 하우스인데요. 우리 윌리엄하고 벤틀리 태어났고 또 건강하게 자랐던 집인데 여기 조금 추억이 많거든요. 근데 월세 계약 끝나고 이사 갑니다. 전세로. 전세! 야! 오늘 선 없는 날이라 이사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뭐 하는 거야? 이사. 그치?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금기. 뭐? 공기. 전세. 공세. 전세집. 공세집. 그치. 아빠가 이제 월세 안 낼 거야. 전세! 전세, 전세,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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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다 챙겼어? 예? 야 뭐야 너? 야, 봐봐. 떠나기 전에 이제 흔적 남기고 가는 거예요. 너 달래? 랜도. 셋이. 야, 다 없으니까. 소중한 추억들이 가득했던 집이 어느덧 텅 비었는데요. 쌤 아빠는 정들었던 집을 떠나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아, 울지 마. 어? 계속 여기 살고 싶어? 아가 여기 태어났잖아. 이 집에서. 윌림도 여기 걷기 시작했지? 말도 시작했지? 여기 추억이 많아. 이 집은 윌리엄이 태어나 자라는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했던 특별한 곳인데요. 첫 이유식을 먹었던 순간도, 첫 걸음마를 떼던 순간도, 함께 웃던 모든 추억이 깃들어 있는데요.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이 생겼고, 축복처럼 찾아온 벤틀리와 함께 지낸 이곳을 이제 떠나야 하는데요. 이곳에서의 추억은 이제 마음에 담아 떠납니다. 너의 착각, 너의 착각, 여보, 여보. 쌤, 예. 어, 이사 간다면서. 예. 어떻게 서울에서 어떻게? 아니 괜찮아요. 자주 보면 되니까. 뭐 자주 볼 거예요. 그래. 주민분들도 아쉬우실 거예요. 또 볼게요. 그래. 예. 뭉뭉 웃어. 아빠 뭉뭉? 네. 아빠 차 뭉뭉 웃어. 이사 갈 때 뭉뭉 안 탈 거야. 우리 걸어갈 거야, 윌리엄. 우리 걸어갈 거야. 이사를 걸어간다고요? 너. 아니 잠깐 외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빠 손 잡아야지. 네. 그동안 우리 3차에 있었잖아. 아, 단지만 바꾸는 거예요? 바로 옆집이었어.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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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윌리엄. 윌리엄, 여기 어디야? 내 집. 네 집이야? 하나, 둘, 셋 하면 빵! 알았지? 나쁜 기운 가라! 하나, 둘, 셋, 가! 우와, 울림! 한 번 더 깨볼까? 가라! 가라! 치마 벗고 들어가자. 떼뜨레레뜨. 여기 어디예요? 여기. 네 집이야? 새 집. 새 집이지? 뿅! 뿅! 뭐? 뿅! 똥 쌌어? 네. 누구 똥 쌌을까? 자기 똥, 자기 똥. 자기 똥이야? 이거 닦아야겠다. 지금부터 해밍턴즈의 뉴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윌벤저스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방인데요. 윌리엄은 벌써 완벽 적응했습니다. 아빠, 아빠. 이곳은 아빠들의 로망, 쌤 아빠 혼자만의 공간인데요. 아, 부럽다. 그리고 이곳은 윌리엄의 생애 첫
개인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무럭무럭 씩씩하게 자라나겠죠. 예쁜 엄마 방. 이곳에서 또 어떤 소중한 추억을 쌓게 될까요? 우리 밥 먹을까? 네. 원래 이사 오면 뭐 먹는 줄 알아? 짜장면 먹어. 울림 짜장면 좋아해요? 찌찌찌찌찌 바게티 만들어줄게. 네. 헤이, 우리 아가 대머리지? 가방이 뭔지 알아? 응. 그럼 아가 가방 쓰면 안녕? 잘 어울리네. 어. 네. 재밌어? 야, 먹을 거야? 또 먹을 걸 또. 아이고. 귀여워. 이사 가는 날은 짜장라면이 됐던 짜장면이든 먹어야 돼요. 기다려봐. 우와. 오, 맛있을 것 같아. 아빠 만든 찌찌찌찌찌찌 바게트 해줄까? 맛있겠어. 와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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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제 먹는 거 나왔으니까 이제 벤틀리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물티슈 어디 있지? 어머야, 저거 레몬인데. 아우, 저거 레몬. 저 신고 먹었을 때 표정 진짜 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벤틀리는 어떨까요? 벤틀리도 쉬겠죠. 어머, 얘 안 쉰가 봐. 그냥 먹는 거야?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이야. 뭐 했어? 야, 너 레몬 먹었어? 그 쓴 거 어떻게 먹냐? 먹고 싶어? 안 쉬어? 못생김 주의. 아야야, 이거 정말. 너 이렇게 쉰데 너 어떻게 먹었어? 이거 먹지 말고 이유식 먹자. 응? 이유식 가지고 올게. 아, 뭐가 어딘지도 모르겠다. 어머나! 아빠 없는 사이에 저렇게 이렇게. 어머나, 진짜 잘 먹는다. 대단하다. 뭘 본 거지? 지금 둘이 경쟁이야, 약간 지금. 아... 형이 먹으니까 동생도. 그럼 산 세월이 얼만데 지금? 나 잘했다. 잘했다. 그 사이 앞에 계속 있었네.
거기 먹지 마. 계속 아빠 거 먹고 있는 거야? 어? 착한 표정. 아빠, 엄마, 아가, 엄마. 아빠, 엄마, 아가 먹었다고? 뚱해졌어. 이유식 먹어야지 너. 아. 내놔, 내놔. 내놔세요. 내놔야지 내가 너 주지. 안 좋아, 그럼 먹을 거야? 그거 아니잖아. 내놔, 내놔. 다 먹었어, 윌리엄? 아. 이리 와. 아. 아, 윌리엄 똥 사는 거야? 장이 짧아서 먹으면 바로 나와요. 똥 싸, 윌리엄? 윌리엄, 너 똥 싸고 있지? 밥 먹었으니까 뭐 해야 돼? 치카 치카 하는 거지? 윌리엄 지소 너 있어? 치카. 준비됐지? 시작! 이거 혼자 할 수 있어? 어, 위에 위에 하는 거야, 뒤로. 역시 밑에 왔어, 밑에 왔어. 원래 없어지려면 어? 똑같이 해야 돼, 그치? 치키치키 해야지 원래 없어져. 아야야. 그렇게 형한테 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어? 형한테 미안해 해봐. 그치. 잠깐만. 뭐, 굿보이. 해! 굿보이. 그 잘생긴 친구 누구야? 네. 네. 오, 잘생겼으니까 좋다. 굿보이. 화창한 날, 연꽃 내음 가득한 공원을 찾은 가족은 누구일까요? 밖에 나오니까 좋아 안 좋아? 더워. 아, 요즘 더워가지고 진짜 아이들은 더 더울 거예요. 너무 더워. 엄마 이거 나. 밥. 나은아 이거 뭐야? 봐봐. 어? 이거 뭐야? 아 더운데 아빠 이렇게 쓸까? 어 시원해. 나 이거 한번 써볼래? 한번 써봐. 아빠 봐봐. 아로미네, 아로미랑 똑같네 진짜. 귀요미. 어? 오, 오. 일단 꺼야죠. 꺼야지. 어디가? 어, 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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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완전 꼬였는데. 이거 안 열리는 거예요? 어? 이거 부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부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부셔야 될 것 같은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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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아빠가 줄게. 네, 다시 넣을까? 된다. 봐봐, 아빠가 이걸 봐봐. 이걸 이제 알려줄게. 가까이 머리에 대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나은아, 일로 와봐. 개구리, 개구리. 소리 안 들려? 왜, 왜, 왜? 나은이 못 찾아. 개구리 찾아? 어? 와. 건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두꺼비야, 개구리야? 봐봐. 안녕. 안녕. 이름 뭐야? 이름 개구리야, 개굴. 나니 한 번만 만져볼까? 안 만져봐? 왜? 이거 개구리인데 왜 안 물어? 어, 뒤에 개구리 있다. 어, 뒤에 개구리 있다. 나나 봐봐. 하지마! 아우 왜 그랬어? 무서워? 여기 나. 여기다? 네. 손 봐봐. 개구리. 개구리 안녕. 개구리 안녕. 개구리 안녕. 개구리 안녕. 개구리. 개구리 안녕. 손우야.
개구리야. 안녕, 친구야. 잘 가. 잘 가. 엄마 또 만나. 여기다 놔줄게. 이제 좀 시원해졌다, 그치? 나은아. 어? 이게 뭐야? 아이고. 못 지나가지. 참새가 방앗간을 만났네요. 저희 아이도 저런 걸 좋아하지만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 있는 트램펄린은 거의 뭐 매일 갔던 것 같아요. 저도 좋아서. 건우도 한번 타볼래? 건우 태워 건가 봐요. 에이, 아직 좀 이르지 않아요? 건우야! 어디가 어디가? 아, 건우는 건우는 꼭 네 발로 기대. 아이고 재밌어. 아이 엄청 잘하네. 으이샤. 나나 이제 안 힘들어 갈까? 왜 안 가? 아이랑 똑같이 놀아서는요 어른들이 체력을 못 따라가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혼자 예 혼자. 아니요. 남자 세 명이에요. 남자 세 명 다 데리고 나오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난 했어? 난이도 그러면 얼굴 세수해. 안녕. 안녕하세요. 혹시 저기 축구 선수십니까? 네. 네. 아하. 네. 네. 어, 봤다 했는데. 아. 네. 네. 아, 고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들이랑 좋은 시간 예. 보내시고, 네. 근데 누나는 어디 갔어? 수영할 거야? 네. 난 옷이 없어. 그러면 어떡해? 나나 발만 담궈. 아니, 날이 더워서 물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나나 수영만 하지 마. 옷 젖으면 안 돼. 야! 안 젖지 뭐. 엎드렸는데 야! 바로 그냥 엎드리는데? 아무 시원해. 수영하면 안 되는데? 어우, 어떻게 해. 나나, 누나는 아빠만 진짜 안 듣는다, 그치? 오, 아빠한테 하지 마, 아빠한테 하지 마. 어? 어떻게 건우야? 어떻게 건우야? 건우 들어갈 거야? 안 돼, 안 돼. 발 밟고 천천히 와. 거기 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 아빠 옷 이거 입을래? 그럼 아빠는 뭐? 나니 거 이거 입어? 옷 갈아입어? 나 이거 입고 갈까 그러나? 이거? 그러면 아빠는 이거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또 네 발. 네 발 신공. 아이 진짜 독특하다. 기다려 아빠 다 했다. 뭐야 이건 또? 러닝으로 어머난 드레스가 됐네 새. 야. 어머나 이게 또 이렇게 이쁘게 나오나? 에? 어머나 저게 저렇게 입히니까 이쁘지 사실 저거 난민구간 난민구 아빠가 딸 바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은이 이렇게 입어도 이쁘네? 어? 마음에 드나 보다. 나 아빠가 센스 있었다 그쵸? 이게 누가 아빠 옷인 줄 알아. 아빠 난민구인 줄 누가 알아. 이거 나은이 치마 아니야? 오늘 재밌었어? 어? 근데 이거 옷 이래갖고 어떡하냐? 아빠가 마마 몰래 옷 한번 사줄까? 해줘? 알았어, 그럼 빨리 가자. 옷 사러 가는 거야? 이야, 특템인데? 가자, 같이 가자. 나나 봐봐, 사람들 지금 다 쳐다보지? 창피해. 창피하지? 네키네키인데. 빨리 가서 아빠가 옷 사줄게, 알았지?
봐봐, 건우도 지금 누나 창피하다고 안 보잖아. 이거 언니네요? 네. 진짜? 누나 봐봐, 이거 아빠가 1번, 2번, 3번, 이거 할 거. 4번. 안나가 아무래도 여자는 여자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남자는 남자 옷을 입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좀 중성적인 색깔을 많이 입혔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그래도 딸이 정말 이렇게 조금 화려하게 입은 드레스 같은 거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 준비됐어? 우와.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더니. 이러고 또 달려와서 안겨? 화한장에. 아 너무. 우와. 우와. 아니 무슨 예비 신부가 짠 하고 나타났을 때 짓는 표정을 짓네요 아빠가. 그때보다 더 이쁠 것 같은데? 나나 어딨지? 그렇죠. 핑크색은 기본 한번 입혀봐야 돼요. 아, 딸이 저랬으면 좋겠다. 어머나, 오늘 좀 이쁜 거 알았다. 나나. 우와. 또 갈아입었네. 봐봐, 아빠 포토. 하나, 둘, 셋. 아, 표정 봐. 나은이가 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니까 이뻐가지고 너무 드레스 자주 입히면 안 될 것 같아요. 야, 지금 아래층에서 공사하고 있거든? 사람 없으니까 마음껏 뛰고 다녀. 알았지? 마음껏 하는 걸로. 이거 뭐야? 윌리엄, 이거 뭐야? 널 준비됐어? 네. 그럼 소리 질러! 저기야. 와! 오! 섰어. 혼자. 정말 저렇게 눈 마주치고 저럴 때 너무 이쁘지? 오! 이거. 야. 어떻게 해야 돼? 박수! 맨! 굿잡, 바비! 아까 때 잘했어, 그치? 야, 맨, 너 진짜 금방 걷겠는데? 그치? 이제 집자리 아직 안 잡았으니까 이거 가능한 거지요. 널 준비됐죠? 네! 와우! 야, 이거 뭐야? 오! 에어바운스. 이건 뭐 집에서도 저렇게 놀 수가 있구나. 근데 이번에 근치 봐보니까 애들은 마음껏 놀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그리고 지금 딱 아래층에 사는 사람 없거든요. 지금 이 집에서 이 에어바운스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오, 재밌겠다. 진짜 좋아하겠다. 재밌어? 밴드 올라가고 싶어? 와봐. 잠깐만. 오호. 우! 아! 예! 재밌어? 밴드 좋아? 내려올 거야? 와호호호! 얘들은 귀엽다. 잘하고 있어 너. 짬. 누구야? 진짜 못생겼어. 아, 전해줬다 아빠 고맙대.
저런 소리 들으면 저 막 설치하면서 힘들었던 거. 아, 그럼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빠랑 같이 올라갈까? 아빠 같이 놀고. 알았어, 아빠 올라간다. 간다 간다. 오유 오유 지진 났어요, 지진 났어. 야. 오. 와우. 아니 근데 아빠. 안돼. 아 바람도 안 빠지겠어. 야 조심해 너. 같이 못 놀겠어 정말. 내려가. Sorry. 어, 난리 났어. 와. 재난 현장이야. 재난 현장. 아 하필 초록색이야 또. 알았어. 다 기둥이 다 무너졌어. 야. 아빠한테 너무한다 너. 나도 같이 놀고 싶어. 아빠 너무 먹고. 그래요. 두 아이들만 노는 걸로 해요. 벤 이리 와. 야 너무 많이 샀다. 너 여기 있어? 아이고 푹신푹신하니까 일부러 막 구르네. 그리고 애기들이 유연해서 거의 구겨지는 수준에 그렇죠. 가도 괜찮잖아요. 어? 어? 안 돼. 어머. 어머 어떡해. 끝났다. 이게 물이 새지는 않나? 어떡해. 아이고야. 어이구. 아니 여기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거? 야 이거 물 새면은 큰일인데 넘치면. 아니 근데 저렇게 해볼 생각을 했다는 게 신기하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왜? 야! 너 뭐야? 야 잠깐! 야 뭐? 야 뭐? 꺼야죠 꺼야죠 꺼야죠. 꺼야 돼! 뭐 했어? 뭐 하는 거야? 아니, 아니 모르는지 알겠는데 왜, 왜 물을 했어? 물 빼는 것도 이래. 어, 야 이거 어떡해. 이 봐봐, 바닥에 봐봐, 다 물이야. 재밌어? 와, 야! 재밌어? 와, 야! 아, 울림! 그래도 재밌어. 하지마! 웃겨! 아빠 멘붕! 아 자꾸 아, 근데, 저 다리는 뭐야? 근데 저거 어떻게 빼요 지금. 물을 진짜? 아 저 다리는 거 뭐예요? 아니 어디서 본 게 있는 거야? 아 너무 웃겨. 신났네. 저거. 아, 나 미치겠네. 재밌어? 이 형은 진짜 제정신 아니야. 너 기저귀 봐봐. 어우, 기저귀 빵빵해 지금. 어? 너 진짜 기저귀 지금 무릎까지 내려가. 아하! 야, 야 기저귀 봐봐. 거추기. 벌커. 너네 진짜. 기저귀도 아니야. 너네 진짜. 야 미쳤구만. 아 이제 엉덩이 나오겠는데요? 기저귀 봐봐. 기저귀 봐봐. 아, 기저귀가 저렇게까지 커질 수가 있구나. 네. 어머나 다 나왔어 이제.
배 아파. 아, 야, 그만해. 그만해. 바닥 다 뜨고. 무겁지? 가. 야, 큰 총도냐? 아, 윌리엄. 아빠랑 정리 다 하고 있어? 엄마 왔다. 어머, 이거 어디서 났어? 집만 한 개 들어와 있네. 아, 물을 다 떠서 뺐나 봐요. 어디서 어디 갔어? 전기 다 빠졌어. 이제 뒤만 안 돼. 부릉 부릉 부릉. 하나 둘 셋 넷 슝 슝 슝 슝 슝. 윌리엄, 이사 오니까 좋아? 집 좋아? 좋은 새. 그 다른 사람 집이야, 솔직히. 어, 또 엄마가 오니까 아이들이 또 약간 달라지는 것 같아요. 평온해 지잖아요, 네. 벌써. 아이고, 이뻐라. 쌤! 어? 보여줄 거 있어, 빨리 와봐. 이리 와. 가자, 가자. 이리 와. 와, 이게 언제 거야? 잠깐만, 2001년. 아, 연애 시절에 썼던 편지인가 봐요. 봐봐, 볼래? 안녕, 우리 자기야. 아유, 그러게. 막 뭐? 너가 스트레스 있으니까 걱정이야. 어, 글씨 다 틀리고. 아니야, 미안. 애들 앞에서 이런 거 왜 해? 아니, 그냥 재밌잖아. 사랑하는 유미에게 해야 되는데 유미를 사랑하는 쌤에게. 네가 너한테 편지냐? 어. 프롬이랑 투가 바뀌었어요. 그냥 너한테 보낸 척했어. 근데 글씨는 진짜 잘 썼어. 나보다 더 잘 썼어. 그치? 뭐지? 아, 이게 홀딱 벗겨놓고 아, 기저귀만 채워놓고 둘이 저렇게 있으니까 되게 귀엽네. 글씨. 돈은 모으라고 써놓은 돈은 무어. 그리고 어? 사랑하는 유미에게 해야 되는데 유미를 사랑하는 쌤에게. 이거 너한테 글씨야? 어. 보내는 척했어. 근데 글씨는 진짜 잘 썼어. 나보다 더 잘 썼어. 윌리엄 이거 봐봐. 봐봐. 아빠가 이렇게 엄마한테 편지 썼다 옛날에. 웃기지 그치? 네가 봐도. 야. 야. 여기 앉아봐봐. 아, 왜 그래? 사진도 줘봐. 이건 누구야? 나야. 아빠도 새 되게 좋아했었나 보겠지. 아이고, 머리를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누구야? 형이야. 형이지. 할아버지. 멋지셨다. 이거 봐, 누구야? 누구야? 그래, 엄마랑 아빠 옛날에 연애할 때네. 어머나! 어머! 아이고, 젊으셨다. 어리셨다. 이모! 이모? 아는 이모 있어? 뭐 어떤 거야, 봐봐. 이모가 있어요? 이... 야... 너 아직 이거 그때 안 버렸냐? 야, 근데 이거 스티커만 있는 줄 알았던... 뭐야? 야, 아 이거 몰랐지? 얘는지도 몰랐어. 아, 이걸 보관을 하고 계세요? 한국 이름 뭐 영웅인지 무슨 뭐 뭔지 지어줬던 걔 아니야? 몰라. 말을 하는 갑자기 몰라. 기억 상실. 윌리엄, 이모가 예뻐, 엄마가 예뻐? 위험한 질문인데. 윌리엄, 이모가 예뻐, 엄마가 예뻐? 엄마 예뻐. 아유, 아유 그, 다행이다. 아들밖에 없네. 야, 아들 최고야. 그래도 아들 덕분에 쌤 아빠는 지금 큰 위기 모면한 거예요. 애 사러 갈까? 애? 애 사러 갈까? 네. 가자. 진짜? 너 나랑 와. 집 우유도 안 사야 돼. 아, 우유 사러 가야 돼? 갔다 올게. 응. 윌리엄, 가자. Go. 윌리엄, 너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 윌리엄,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네. 그럼 오늘 아빠 조금 도와줘야 돼, 알았지? 예. 여기, 여기, 여, 여기. 코코. 열이요. 열어줘. 열이요. 이거 바닥에 깔고. 우. 이거 세팅할까? 어? 까끔 먹어.
준비됐어요? 네. 하나, 둘, 셋. 쫀새. 아, 이런 것도요? 그냥 가족끼리 소소하게 파티하고 뭐, 싶었던 거예요. 돼지 머리 모양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케이크. 아, 귀엽다. 코콜. 이번에 전세 얻으면서 또 유미 생일도 겹쳤거든요. 고사가 좀 빙계로 생일 챙겨주고 싶었어요. 좋은 일만 생기게끔 우리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복구멍이나 귀에다가 현금 넣어야 돼. 우리 현금 있어? 네. 얼마 있어? 10만 원? 줘봐. 아, 돈이 저기서 나오나요? 아, 너무 깊이 있는 것 같은데. 뭘 주는 거야? 야, 세상에서 제일 작은 돈이야. 안녕. 이제 어떻게 할까? 엄마 오라고 해야지. 유미! 크게, 또 크게. 유미! 아빠야!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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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미! 유미! 뭐야? 축 전세 뭐야? 울렸죠? 아이고 웃겨. 아이고 전세 웃겨. 우리 셋째 나면은 이름 전세로 할까? 장난해. 정전세. 재밌지, 야, 그 아빠랑 형아 왜 이렇게 웃겨? 그 사이 좀 그동안 많이 힘들었고 응. 어, 생일날도 이렇게 이상하고 생일도 잘 챙겨주지 못하고 아. 뭐 이때까지 뭐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호강시킬게. 아, 고마워. 어이구, 우리 쌤한테. 선지 말고. 어떡해. 김치 사줄게. 아우. 일단 내려와. 이거 줘 할 테니까 현금 많이 가지고 와. 현금? 이제 다 집어야 될 거 아니야. 형한테 가자. 전세 와서 이 날리면 집 사면 진짜. 동네 파티 하시겠어요? 맞지? 돈 넣어야 돼? 윌리엄 돈도 넣을까? 우리 새로운 집에서 윌리엄하고 벤 건강하고 씩씩하게 클 수 있게끔 우리 지금 기도하는 거지? 저게 다죠 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 보고 해줘야지.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한테 아빠다 엄마 사랑해 이렇게 해봐. 아빠 유미 생일. 아이 고마워. 고마워 우리 아들 뽀뽀. 아빠 전달. 아빠들 뽀뽀 보내줘. 엄마한테 준다. 엄마한테 뽀뽀해봐. 둘이 해. 뭐? 둘이 안 해. 귀찮았어. 박수. 잘 살자 우리. 엄마 유미. Love you. 멕시코를 접수한 고고부자의 첫 번째 여행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플라야 델 카르멘이라는 곳이 멕시코의 연남동 홍대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젊은 기운을 좀 느끼고 싶어서 둘이 한번 가봤습니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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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Hi! Actually, we'd like to go to Playa del Carmen. Okay, you are through the street? Yes. For number six. Post number one. Number one. For number six. Number six. Aveo. The boy is free. Si yo car. Si working, es pay. No bear. You ask the driver man. No bear. No bear. No bear in the bus. No. You ask the driver man to stop in the Aveo. Okay. 흥재야 가보자. 가겠지 뭐 어떻게든. 잘못 왔다.
여기가 아닌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부산 가서도 그렇게 길을 헤매시던 분이 1번 아니면 6번 버스를 타고 어떻게 거기서 내리실까? 나 죽으면 어떡해! 진짜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교회. 어? 십자가 표시가 보이면 아빠한테 얘기해줘. Where's church? Church! Church! 네? 네? Gracias! 어, 교회다. 교회 옆에 타코 가게가. 여기야, 찾았어, 우리. 타코 가게. 아, 찾았어. 아직까지는 좋아요. 따로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물어봐야죠, 이제. How do I get to Central Station? The bus stop here. To the central station. Yes. Thank you. 찾았다. 찾았다. 1번이나 6번 타야 돼. 6번 알았지? 오, 버스 온다. 버스 온다. 빠져, 빠져. 아니, 안아야 돼요. 안아야 공짜고, 걸어가면은 돈 내야 돼요. 우와, 안아야 공짜래. 안아야 공짜래. 이제 탔다. 하이파이브. 이제 아빠가 목적지 얘기 안 해서 차 잠깐 멈추면 목적지 얘기하고 올게. 근데 얘기 안 하면 우리 어디로 갈지 몰라. 뭐라고? 우리 어디 갈 건데? 센트럴 버스 터미널. 센트럴 버스 터미널. 나 써니를 가요. 나 써니를 가요. 야, 승재는 글로벌하게 커야겠어요. 아빠, 여기가 멕시코예요? 어, 여기가 멕시코야. 다 왔나 봐, 다 왔나 봐. Gra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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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iós. 오, 잘했어. 에메랄드빛 해변이 펼쳐진 이곳은 멕시코의 연남동으로 불리는 배낭 여행객들 핫플레이스 플라야 델 카르멘인데요. 여기서 고고부자는 또 어떤 추억을 쌓게 될까요? 이리 왔다! 이리 왔다! 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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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보이면 다 인사를 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사 잘하는 아이는 다 예뻐하는 것 같네요. 맞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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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 와, 여기 멋있다. 승재, 우리 사진 찍자. 자, 올라와, 승재. 승재야. 승재야, 승재가 얘기해볼까, 그럼? 네. 야, 가서 올라 하고. 올라. 올라. 토토 플린. 토토 플린이세요? 토토 플린. 아기? 얘는 하지 마세요, 브랜드. 아, 여기요? 찍어 달라는 게 아니라 같이 찍자는 거였어요. 아,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 이모 삼촌들이랑? 자, 우리 두 명 오실까요? 치즈. 승재 여기 봐. 이탈리. And you? 코레아. 코레아. And what's your name? 승재. 아, 바바라. Nice to meet you. Gracias. 가자. 싫어. 떡 먹고 싶다. 떡 먹고 싶다. 떡? 뭐 드시고 있는 걸 봤나? 떡 플리즈. 떡 플리즈. You want? 아,
아, 그 단핵떡인 줄 알아. 그렇죠. 하얀색이니까. 야무니까. What is that? Coconut. Coconut. It's good. Very good. Bite. 단단한데? 네, it's strong. 깨물어. 초콜릿처럼. Bite, bite. Bite. 깨물어. 꺼내면 뚜껑이. 근데 장난이 맛이 없는데? 맛이 없어. 그건 좋아. 너 뭐하나? 너 뭐하나? 뭐 똥을 도로줘. 아이 귀여워. 오케이. 깁스. 아, thank you very much. Tur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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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Very nice turtle. 해골이다. 해골. 아빠, 아빠 같아. 왜 아빠 같아? 아빠가 해골 닮았어? 어? 어디가 닮았어? 얼굴이 닮았어. 승자 예리한데? 진짜 아빠 닮았어. 알았어. 아빠 진짜 닮았어. Right. 가자. 승자 우리 여기서 맛있는 거 먹자. 멕시칸 스타일로 먹자. 알았지? 뭐야? We something to drink. I got lemonade, orange. A lemon. Lemon? 레모네이드 먹을 거야? 야, 국그릇 아니에요? 국그릇? 어때 맛이? 시큼해. 시큼해. 시큼한 레몬 주스 좋음. 알았어, 아빠 먹을게. 아빠 먹을게. 오렌지 주스 줄게. 나 지금 레모네이드 오늘날 쳐. 쳐. Red sauce, isn't the spicy sauce? Habanero chili, habanero chili, it's Mexican. 아, 이거 먹이시려고 그러는 건가, 설마? 귀엽고 먹이려고 그냥. 잡아 이거, 이거 먹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아. 어, 아 이거 매운데. 놀랐어. 많이 먹어. 아 이게 먹어. 고추장도 아니고. 너무 매웠어? 침 뱉어, 침. 뱉어, 침. 아빠 깨졌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괜찮아, 이제? 이제 할 것 같아? 들고 먹어, 들고. 국그릇 애기들을 다 먹어요 지금. 이 정도는 할 것 같아. 너무 할 것 같아? 아빠 정말. 나 아빠 입에 불 날 뻔했어. 통화보냐는 게 어딨어? 나 주먹. 가위바위보. 아빠. 아빠 쪼끔쪼끔하잖아. 엄마. 이게 아빠 잘못이야. 뭐 아빠 잘못이야? 이거 뭔가 복선 같은데 왜 하필이면 아빠 학교죠? 왜 슬픈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지. 컴온 아빠야. 선생님, 다 해봐. 어, 이게 어떻게 아빠. 고고 부자에게 드리운 허둥의 기운.
과연 이 난관을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버스킹 하는 거예요, 지금? 코리아! 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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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돈을 벌어봤어요, 처음으로. 아, 이걸 기타에 넣어요. 오빠, 나 노래 불러서 동전 받았어. 노래 불러서 동전 받았어? 멋있다. 오, 기타. 꿈만 멀미. 배삼에 묻혀. 와, 잘한다. 어, 일어나, 일어나. 와. 안다니까요. 사랑스럽죠. 승재의 멕시코 이야기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됩니다.